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좀 갑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편지를 읽어볼까요? 이런 타이밍으로 맞나 싶지만 다들 앉아주셔도 되게 힘드시죠? 좋아 좋아. 별이 물 쏟았대요. 편지를 사실 대본 작가가 뭐 쓰셨어요? 근데 너무 진지한 이야기 있어서 못 읽을 것 같아요. 히루츠 해산의 제하여 같은 느낌으로 썼는데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운이 먼저 할까요? 네, 사실 숙제를 오늘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책상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숙제를 못하게 됐고요. 죄송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역시 여운했다. 혹시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주소를 주시면 제가 배달?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요. 아, 네. 저요. 네네. 여기서 오프해도 되나요? 거기 집에서? 저희 집에서요? 네. 네? 사실 너희 집에서 오프할 건데 너도 올래? 이러잖아. 그러면 편지도 못 썼어요. 죄송해요. 근데 꿈에서 썼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오늘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소 없는 말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2023년 7월 21일이 아니라 23일 히로츠로 제가 처음 함께 뭐지 구상을 함께한 그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생일에도 마지막 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츠를 하면서 즐거운 일만 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희 셋 모두 웃으면서 좋게 끝낼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히로츠 전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과는 새로운 풍경이 많아서 이 또한 너무 감동이고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히로츠지만 그 다음도 저희 모두의 앞으로의 삶도 당신들의 여러분의 새로운 삶도 함께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히로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주인공은 저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돼.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았기 때문이죠. 저도 쓰긴 썼는데 쓴 시각이 새벽 4시 27분이어서 알죠? 이때 쓴 글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거. 제가 지금 그런 글을 써가지고 일단 저는 히로츠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왕도팀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정말 즐겁지만 아이돌을 할수록 취향이라는 게 점점 확고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오로지 왕도, 그것도 히로츠가 하는 왕도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샌리입니다. 그래서 오이롱회부터 팀의 컨셉을 정하고 세트리스트를 정하는 등 히로츠에게 프로듀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제가 해왔습니다. 다 모르셨죠? 제가 왕도그룹을 하고 싶어서 멤버들을 모으고 만든 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즐거웠는데 멤버들도 여러분도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기 또 진지한 얘긴데 들으실래요? 말래요? 다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영상 찍으시면 안 돼요. 귀로만 남겨주세요. 이거 사실 7월 10일에 써본 편지거든요. 그래서
거예요? 아, 울 건가 보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왜, 얘 운다, 운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운다, 운다. 아니요, 뒤에서 해주면 안 돼요, 저 볼게. 얘네 둘이 어제부터 자꾸 특혜에서부터 놀리고, 맞아, 놀리고. 아, 그치, 그치, 놀릴 수 있지. 이렇게 놀렸어요, 정확히. 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이걸 진짜 한, 진짜? 한 30분 내내 어떡해. 했어요, 저한테.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저 대박이다. 그럴 수 있지, 어떡해, 와. 비롯 재산 사유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뭐, 언젠가 여은이까지 졸업하게 되면 진짜 해산 사유 말씀드릴게요. 그건데? 어, 그거 맞아. 저희의 취향 차이. 의견이 맞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니야. 아, 이 진짜 안 할 수 있을 듯. 왜, 그러라고 한 거야. 우리의 깊은 마음을 원하시다. 실컷 놀려놓고 깊은 마음이었대요. 안녕하세요, 히로츠의 별입니다. 저는 오늘 히로츠로 함께한 1년가량의 기간의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울 것 같대요. 맞아, 맞아, 다 맞아, 맞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라이브 아이돌이라는 문화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오히려네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문화는 제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 하루라도 신경을 기울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나름대로 열정과 성의를 담아 활동에 임해왔다고 생각해요.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건이 되는 한 몇 년이고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던 얘기도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봐주시는 것처럼 성실하고 이상적인 아이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기대만큼 부응해드리지 못하는 눈빛에 마음을 걸렸어요. 스스로 성에 차지 않는 역량이 느껴질 때마다 많이 자책했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마. 한 번 더 해줘. 야, 울지마. 야, 울지 말라고. 너 언니한테 그런 말버릇 뭐야.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플로어를 구성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이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제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킬 테니 여러분들도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히로츠의 별이었습니다. 요리 아가씨께서 보내신 휴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해산하기 전에 편지 한 번쯤은 읽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감정적인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게 처음이에요. 괜히 읽었나? 하지만 행복했죠? 그렇죠. 그래도 다음 달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은이 생탄이 새벽에 하거든요.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위해서 합니다. 제 졸업 전까지는 두 번 다시 없을 히로츠니까 꼭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하고 싶은 인사 있어요. 네. 다시. 뭔데? 아, 부끄러워. 안 할래. 뭐지? 아, 맞아. 홍보 하나 할게요. 저희 7월 23일에 1주년이거든요. 딱 1주년. 아, 맞다, 맞다. 오리지널 곡 맞춰서 발매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일어나셨어. 왜? 사진, 어? 사진 찍을까요? 아, 저희끼리만 찍을까요? 다른 분들도 혹시 저희 때문에 안 나가신 아이돌분 계시면 계좌로. 어디가? 사진 찍을 건데? 어디가?
아 진짜 무드웍서 준비해놨어요.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나가서 저요 저요 받아주실 건가요? 아 저요 저요 저... 아 이거 모른 척 해줘야 돼? 아, 너무 뭐지? 다 보여요.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뭐지? 다 보여요. 뭐지? 아 다 나갔어.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나 우리 좋아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저 놀릴 때도 딱 이 무드로 놀려요. 진짜? 맞아. 어, 그래서 그치. 어 그러니까 맞아. 진짜 나빴다. 맞아 그럼 안 말해. 내가 아까 전에 저보고 물판 가서 물판 나라탕집 가서 3단계 시키고 하라고 그러는 거 매워서 울은 척하라고 막. 뭐라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어. 아니 물판 할 때 울 거 같으니까 마라탕집 가서 마라탕 3단계 시켜놓고 너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우는 그 매워서 우는 척하면서 물판 갖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쇼토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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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와.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니까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나도 마른데? 케이크 가게 이름 아니야? 그래요? 와 별이 먹는다. 별이 먹었다. 별이 지금 먹었다. 아 누가 별이 밥 굶겼냐? 네? 저희 셋이 먼저 다시 사진 찍고 오 MSG 만난대요. 아 진짜. 아 스태프님 사진 찍어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별이 너 핸드폰으로 찍자. MSG 맛? 자 빠르게 찍을 수 있어. 또 먹어? 출연진 분들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뭔 사진? 감사합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황희승님! 명태 찾아오세요! 황희승님! 희승님! 매한테 찾아오시래요. 어? 우와, 아, 봉투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저 이거 말해도 돼요? 저 여기에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저 우는 거 찍어서 영상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겁나 바로 해. 저희 남은 두 곡. 네, 딱 두 곡 남았어요. 자, 세노 하면 다 같이 외쳐보시나? 세노? 네. 론소다.